어째, 근데 평범한 가정주부는 아닌 것 같아. 내가 가정주부 응? 아니지. 응? 내가 봤을 땐 평범한 가정주부 아닌 것 같아. 언니도 가만히 놀 팔자는 아니야. 응? 언니도 일본 종사 못할 팔자인데. 그치? 일본 종사 못하고, 그죠? 남자복이 없어. 그런 것 응. 만나는 놈마다. 다 이놈 저놈에도 다 현찬한 놈만 만나, 어째? 응? 어째 그렇게 남자복이 없냐? 남자 고를지 모르는 것 응? 눈좀 눕혀. 응. 어떻게 생긴 건 이쁘게 생겼는데 어째 남자 보는 눈으로 저 그려. 응? 남자 복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좀 괜찮다 하고선 남자를 좀 보면 더 넘일 거고. 응? 좀 찌부 같으면 또 눈에 안 차고. 그래, 지금 본인이. 응? 어떤 놈을 만나야, 응? 편하게 살 것인가? 그 걱정이요. 그래, 안 그래요? 맞아요. 응. 그런 것 그지? 같아요. 언니는 언니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. 남자 벌어 먹이는, 남자 잘못하면 언니가 벌어서 남자 벌어 먹여야 돼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언니가 좋다고 따라댕기면 개뿔도 없어, 남자가. 응? 그리고 그 남자가 좋아서 언니 따라댕기면 언니는 또 싫어. 언니는 복을 스스로 찬다. 제가요? 응. 양다리 걸지 마. 양다리 걸치라고요?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. 양다리 걸치는 거 없는데? 양다리 걸치다가 하나는 버리면 꼭 저기 뭐 하나 어떻게 해다가 보면 또 산통 깨져갖고 또 없는 놈또 저가잖아. 응? 무슨 사업? 부동산? 요새 부동산 경기가 좋아? 안 좋잖아. 응? 내가 그랬지, 언니 팔자 세다고. 그지? 언니가 벌어서 남자 벌어 미겨야 된다고. 그지? 저기 뭐 남자치 정 주지 마. 언니는 부동산 일보다도 남자치 정 줬다 홀딱. 돈 많으면 홀딱. 돈 많으면 홀딱. 이래. 그래 안 그래? 돈 모아놓은 게 없어가지고. 다 홀.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. 그러면 사랑 때문에 어쨌다는 그 사랑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. 응? 실속 좀 차리라고. 언니 사업보다도 언니 먼저 실속을 차려야 돼. 응? 실속을 차려야지 실적을 하지. 그러니까 남자를 잘 만나라고. 언니는 잘 하다가도 내가 좀 잘하고 내가 좀 언제 어느 정도 통장에 돈이 차잖아? 그럼 남자를 딱 만나, 외로워서. 언니는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이야. 딱 만나면 한순간에 돈이 싹 나가. 남자 때문에. 맞잖아? 보세요. 앞으로 누구도 믿지 마. 남자도 믿지 말고, 내년이면 더 힘들어, 본인이. 내 몸도 아프고, 응? 일이 자꾸 꼬여, 구설에. 앞으로 구설에, 관제에 있어요. 근데, 잘하면 내년에 귀인 하나 나타날 것이고, 잘못하면 또 엿기로 하면, 누구 말대 걔 족같은 놈 만나서 또 신세 조질 테고, 지금도 만나는 남자 있잖아. 지금, 예. 같은 계열이라고 그래. 그 남자도 그다지, 그다지. 내가 봤을 땐 그다지. 영양가는 없다. 언니는 사람만 조심하면 돼. 사람만 조심하면 되고, 12월 달에, 근데 이 남자가 끝까지 갈 거야? 네,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해요. 응, 본인이 꽤 좋아하네. 엄청 좋아하네. 이 남자하고 살려면, 언니, 이 바람을 재우셔야지 본인이 잘 돼. 이 사람 많이 아파요. 응, 많이 아파. 잘못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. 그지? 이 신바람 때문에. 근데 이 병명이 있어? 암? 응.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. 몰라, 자꾸 눈물 나오 그래. 이 사람 얘기하면, 이 아저씨 얘기하려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네?
말리키면 얼마 산대요? 길어봐 1년. 언니 사업도 사업은 핑계고, 그치? 응. 이 남자 때문에 온 거 아니야? 맞아요. 응. 이 남자 때문에 왔어. 네. 속상해서. 응. 미안하지만 언니, 이 사람 병원에서 얼마나 잔다고 나왔어? 14개월. 14개월? 네. 알겠다. 나도 죽는다는 소리 나와. 언니는 지금 사업이고 뭐든 거 지금 정신이 없어. 네. 언니는 지금 사업은 핑계고 이 아저씨에 몰동하고 있어, 사실은. 네. 응? 내가 그랬잖아. 언니는 남자 때문에 진짜 조진다고. 응? 톡하면서 언니는 이 남자가 가야지만 언니가 좀 괜찮을 거야. 약속한 말이지만, 어? 매몰찬 말이지만, 어? 언니가 지금 이 남자가 언니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야. 몇 달이라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막말 돼서 뭐 부수라도 뭐라도 못 살아. 원래 이 남자 신을 받았어야 돼. 이 남자 신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고 동생이 받았잖아. 그래서 이 사람의 친 거지. 병신을 질 처음에 병신을 맨대다가 죽어. 신의 발전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. 동생이 받았잖아. 그죠? 아이고, 한때는 둘이 엄청 좋아했네. 엄청 미쳤네. 미치도록 좋아했었네. 앞으로 남자한테 정 주지 마세요. 본인 살궁리 하셔, 인자. 알았죠? 본인은 남자한테 미치면 돈 못 모아.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. 없어요. 네. 근데 이 남자 죽고 나면 본인 엄청 방황할 거야, 아마. 내가 얘기하잖아요. 앞으로 남자 믿지 말라고. 이 사람 죽고 나면 본인이 방황하고 이 남자 전화자 또 만나고 방황을 엄청 할 거라고. 벌써 전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뭘.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. 사자가 왔다 갔다 해요. 가을 전일 수도 있어. 전일 수도 있고 가을 채울 수도 있고.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아. 아이고, 가슴이 찢어진다.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래.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인다고 그래. 어떻게 누구 말대로 이놈 저놈 만나다 보다가 어떻게 참한 놈 하나 만난 게 어떻게 또 이렇게 됐어. 네. 마음을 못 잡다 이 남자 만나서 마음을 잡았는데 어떻게 또 이게, 그것도 언니 팔자야. 언니가 남자 복이 없어. 어? 남자 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. 왜? 언니 몸에는 백골살이라는 게 있어. 백골살이 뭔지 아시죠? 몰라? 백골살이라는 거는 내 몸에 백골살이 있으면 내 남자를 이렇게 만나잖아? 같이 좋아하고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지를 못해요. 죽어야 되지. 죽어야 되지 않으면 떠나야 돼. 그는 살이 있다는 뜻이야. 본인이. 그 살도 내가 일정에 살면 한 번쯤은 푸세요. 먹고 살만 할 때. 그래야지만 본인이 내 진실한 남자를, 나를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서 살 수가 있어. 정착을 하고. 근데 지금 정착을 하고 만나지를, 살지를 못하잖아, 지금. 그지? 내가 마음에 들어서 진짜 이놈저놈 만나다가 마음에 든 사람 딱 만나니까 또 이 남자가 또 죽게 됐잖아. 그지? 그것도 언니 그게 팔자가 좋은 거야? 안 좋은 거잖아. 그지? 센 거잖아. 이는 되는 일. 그리고 본인 부동산 한다며. 부동산 하면 그거 일을 필히. 그리고 내년에 돈 벌고 싶으면 내년에 대운맞이기를 해. 12월 달에.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. 미신이 없던 소리 못해요. 운은 내가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. 내 조상의 치. 본인은 쉽게 얘기면, 어? 우리나라 이렇게 팔자가, 우리나라 나 같은 팔자가 있단 말이에요. 본인도. 본인도 없잖아. 있어. 알죠? 본인도 빌고 살아야 돼. 한 집에, 본인이 이 길을 안 가려면 한 집에 의탁을 해서 이렇게 빌고 살아.
빌고 살아. 그러면 본인이 안 가고 그 부동산 사업으로 돈 벌지. 왜 너태까지 그거 안 했어? 했을 거 아니야. 절만 갔어요. 절? 네. 절만 그냥. 절에 가서는 본인 팔자 본인 못 눌러. 응? 본인 팔자가 남자 사주야. 네. 어, 알잖아. 네. 그럼 이런 데 와서 남자 사주기 때문에 그런 걸 떼워야 돼.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스스로 하셔. 어쩔 수 없어. 명은 재청이라고 어쩔 수 없어. 자식은, 자식들은, 딸내미들은 걱정하지 마. 본인이나 걱정해. 애들은 알아서, 지 알아서 척척척척 잘해. 본인만 열심히 돈만 벌면 돼. 본인은 돈 벌어도 척척 대주기만 하면 돼. 머리들은 좋아, 애들이. 뭔 뜻인지 알지? 그러니까 다음 달에 본인 운 맞이기 해서 돈이나 벌어.